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저번에 19살 대학생이라고 소개시켜드렸던 양서류 매니아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집에 굉장히 진짜 억울하고 못생긴 친구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서 보려고 하는데, 또 겸사겸사 또 국내 최초 굉장히 독특한 번식 방법을 가진 개구리가 번식이 됐다고 해서 한번 가서 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일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어? 와, 진짜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했는데 진짜 공사하고 있네. 아, 14층인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자, 여러분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힘들게 올라왔어요. 오랜만입니다. 야, 또 국내 최초로 또 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어떤 개구리죠? 플래그 청개구리라고 이제 일본에 서식하는 청개구리가 이번에 번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르님을. 아,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오, 야, 역시. 여기 방 오면은 너무 기분 좋은 게, 진짜 누가나 봐도 이제 생물방 조명에다가 뭔가 이쁘장한 우리 토종어들까지도 이렇게 쫙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재도 기르시고 한데, 자, 우와, 여기 뭐야, 이거구나. 이게 요번에 번식된 그 올챙이들이에요? 맞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엄청 큰 그걸 할 수가 없으셔서 그런지 그 레이박스를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해 오셔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진짜 많이 나왔네요. 그 이번에 그러면은 한 몇 마리 정도 나온 거예요? 이번에 한 300마리 전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최초가 확실히 맞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슈레겔? 슐레겔. 슐레겔. 예. 혹시 그 엄마가 어디죠? 엄마가 아빠?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와, 이 보면은 이번에 번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됐는데 좀 희소한 친구인 것 같아요. 아,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여기 어떻게 보면 딱 청개구리 같이 생겼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눈도 이렇게 굉장히 좀 뚜렷뚜렷하고, 우리나라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머리 두상은 약간 참개구리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 친구들 혹시 번식될 때 그 사진이 있잖아요. 번식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아, 맞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거품집으로 산란해서 알을 낳는데. 거품집이요? 예. 그 약간 사마귀알처럼. 사마귀알처럼 거품집을 낳아서 산란하는 친구입니다. 와, 이게 그 포접한 거네요? 네, 이때 포접했을 때 사진을 한번 찍어둔 거고. 네. 다음 날에 화분에 이렇게 알을. 오,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이거 식물 사이에 줄기 사이에 거품이 이렇게 쫙 있는데, 거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제 암컷이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점액 질이랑 공기랑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사마귀 알집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 뒤에 알 표면이 살짝 굳어서. 오. 인큐베이터로 옮기려고 이제 떼어낸 모습입니다. 아, 하루 만에 바로 떼신 거예요? 네, 이제 겉이 이제 진짜 쫀득쫀득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오, 와, 대박. 이런 것도 있고요. 이때 이제 올챙이가 발생할 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며칠 정도 됐을 때예요? 이제 5일 차. 와, 예. 진짜 신기하다. 이게 개구리 알 같은 경우에 보통은 물속 안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거품집에서 이렇게. 오오오오오.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 진짜로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올챙이가 이렇게 나와주더라고요. 배가 이 난항이 꽉 찼네요. 네, 맞습니다. 오, 올챙이보다는 약간 물고기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딱 봤을 땐 진짜 치어 느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거품이 녹으면서 올챙이가 이제 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녹아내리는구나 또 알집이 이렇게. 아, 그럼 현재 이제 알집은 어디 있나요? 알집은 지금 다 녹아가지고 없고요. 아, 진짜 녹으면서 이렇게 올챙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진짜 액체처럼 먼저 다 녹더라고요. 와, 여러분들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특한 번식으로 번식이 된 올챙이들이 여기 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양서류 워낙 좋아하셔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좀 있으면 양서류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수백 마리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분양하시나요 나중에? 아마 이제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태된 다음에 아마 이제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6에서 7만 원 정도 써먹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게 300마리잖아요. 여러분들 역시 이게 아는 것이 힘이고 국내 최초가 중요한데, 지금 마리당 거의 6-7만 원인데 이 친구들 개구리가 다 되면 어림잡아 탈락도 하고 하면은 거의 1500만 원 정도?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아, 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시는 19살 대학생 우리 수민님.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브리더분들이 계시다 보면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건데. 와, 한번 떠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신경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고정 꼭 해주세요. 그냥 일반 우리나라 올챙이랑 똑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물에 둥둥 떠 있는데 애들이. 근데 뜰채를 넣으면 이제 엄청 빨리 확 움직이더라고요. 안 신기한데요?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 올증이도 그렇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튼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또 굉장히 독특한 개구리가 있잖아요. 혹시 또 소개 좀 한번 시켜주실 수 있나요? 어 알겠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벌룸프록이라고 태국에서 예, 지금 우는 거예요? 예, 슐레겔 스컷이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또 하려고? 네, 저 이걸 무시하고. 이제 띠꺼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친구인데. 띠꺼비 뭐죠? 진짜 얼굴이. 뭐야? 잠깐만요, 이거 개구리 맞죠? 이거 잘못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야, 너 왜 생기다가 말았어? 뭐예요, 얘? 맹꽁이 종류인데요. 태국에 사는 친구인데 얘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거 미쳤네. 약간 얼굴이 약간 두더지처럼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 두더지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설명이 안 되는데 되게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와, 어 점프하는구나. 지금 한 마리 기르고 계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얘가 지금 땅을 팔려고 하고 있네. 아, 이거 태국에서 식용으로 먹어요? 국 끓여서 먹는. 아, 태국에서는? 네. 아, 그 정도로 좀 많구나. 저도 한번 혹시 만져봐도 되나요? 그럼요. 와, 한번 만져볼게요, 여러분. 어우, 야, 화났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뭐 억울하기도 하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보면은 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두꺼비처럼 되게 폭퍼짐하기도 하고 지금 얘 지금 누워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뭐 이런 독특한 개구리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 넣어두도록 할게요. 와 진짜 쌀벌하다 생김새. 네, 들어가서 이제 땅 파고 들어가. 옳지. 덮어줄게. 이제 이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얘. 어, 잘 살아. 아 진짜 양서류 매니아답게 또 양서류가 있네요. 얘 어, 얘 뭐예요 얘? 이 친구는 이제 블루테일 뉴트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어, 진짜 귀엽다. 이게 다 큰 거예요 혹시? 여기서 더 커집니다. 아 더 커져요? 이 중파벨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파이어벨리 뉴트랑 이제 뭐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이어벨리랑 다르게 이 친구는 이제 볼에 연지곤지가 있습니다. 어 얘도 파벨리 뉴트구나. 연지곤지. 아 귀여워. 오 이런 애도 있고. 얘, 얘 뭐예요 얘는? 얘는 이제 NCNC 뉴트라고 이제 일본에 사는 친구인데. 야 진짜 이쁜 거 되게 많다. 와 무튼 진짜 종류를 다 있어요. 심지어 여기 혹시 양서류라고 하면은 혹시 대충 몇 종류 사육하고 계세요? 저도 안 세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야 그래도 수십 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뭔가 또 있고 이거 뭐, 우와. 와 이것도 번식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번식한 건 아니고 네. 아는 지인께서 번식하셨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와 진짜 종류별로 다 있는데 또 팩맨도 엄청 많이 기르시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팩맨 여기 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와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요. 이 최초 번식부터 해서 억울하게 생긴 맹꽁이까지 해가지고 얘는 팩꽁이? 요 둘 친구는 이제 팩맨 중에서 가장 작게 자란다고 하는 이제 퍼시픽 팩맨 한 쌍이고요. 아 퍼시픽 이 친구 어머 스컷 이 친구가 안고 싶다. 귀여워요. 얘네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쁩니다. 얘는 좀 귀여워. 아 그래요? 이쁘게 예. 생겨가지고. 아~ 쿠리남 팩맨. 오, 얘 진짜 색깔 너무 이쁘다. 눈이 이게 뾰족한 게 특징이에요. 네. 풀리겠구만. 여는 거마다 너무 이쁘게 너무 잘 키우시는 모습 너무 좋다. 예. 얘는 스트로베리 팩맨. 스트로베리 딸기 팩맨. 진짜 맞죠 여러분?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 얘는 이게 위험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오라질 팩맨이라고. 오라질이요? 오네이트 팩맨이랑 브라질이랑 교접이 된 친구인데 어 성격이 혹시 오라질? 성격 진짜 이상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교접이 되는 바람에. 얘 생식이 있나요? 생식 기능이? 생식 기능이 있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미안. 여기 브라질 팩맨이고요. 브라질 팩맨. 팩맨 종류가 진짜 많죠 여러분. 그래서 빠르게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는 오네이트 팩맨. 오 진짜 이쁘다. 얘는 이제 떡두꺼비 같이 그냥 펑퍼짐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무라이 블루. 와 진짜 멋있다. 색감이 너무 이뻐. 그리고 이 친구는 우와 네. 진짜 커. 이거 좀 보여줘. 오케이 얘는 뭐예요? 일반 차코 팩맨인데 블루 친구입니다. 이야 실제로 크기는 이 정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한 친구를 좀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지금까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풍겨지지 않나요? 진정한 이게 매니아층이라는 게. 우와 얘 예쁘다. 얘는 무슨 개구리예요? 미스테리오서스라고 하는 이제 다크풍 개구리. 정말 미스테리한 여기도 있고 얘도 똑같은 아이인가요? 네 한 쌍입니다. 야 번식이 나중에 잘 되시길. 저렇게 이제 벽 타는 걸 엄청 좋아하는 친구예요. 오 와 식물도 너무 멋들어지게 잘 돼 있어요.
어, 얘 왁시 몽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왁시. 예. 야, 얘가 아마존에 사는 애들이죠? 그쪽 이제 남미에서. 남미에서 사는 애들이죠? 네. 얘네가 손을 굉장히 잘 쓴다 해서 먹이 먹을 때 이렇게 푹 잡고 먹는 애인데 제가 별명 붙였는데 이제 백종원 개구리라고 해서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죠? 이제 이 친구는 여기 자고 있는데. 와, 너무 이쁘다. 아, 잎사귀처럼 찰싹 붙어 있네. 아, 이 친구. 아, 이 친구였구나. 개구리들은 눈 감고 있으면 잘 몰라요. 보시면 이게 레드 아이 트리프로. 옆구리도 이제 파란색인 게 특징입니다. 이야. 오, 이뻐라. 그리고, 와, 여기 있다. 밀키. 와, 진짜 이쁘죠?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지금은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앞발 꼬락을. 이렇게 가지런히 강아지 앞으로 누워있는 것 마냥 이렇게 있는 모습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는 타이거레이 몽키프로. 이야, 옆구리 얘는 진짜 멋있다. 얘는 어디 나라에서 온 아이디예요? 이 친구도 이제 왁시랑 비슷한 남미에서. 아, 남미에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비슷한데 슈퍼 타이거렉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오, 좀 다르다. 얘 색깔이 더 촘촘하게 더 진한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이 남미 쪽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왁시프록이랑 같은 이제 과라고 보시면 돼요. 오, 얘도 그 발을 잘 쓰나 보네요. 그건 못 봤는데 진짜 보시면 발등이 앙증 맞아요. 이제 미국에서 사는 이제 살라만다인데. 오, 이제 미시시피 슬라이미 살라만다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 우리나라 도롱뇽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원래 이렇게 은하수 같은 점박이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없습니다. 아, 좀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네, 점박이 박혀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와. 원래 이런 은하수 같은 발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와, 아까 친구와 다르게 진짜 명확하게 점이 엄청 잘 보이네요. 도드라져 있네. 새똥개구리라고 하는 친구. 와, 얘는 진짜 새똥같이 생겼네. 위에서 저번에 보면은... 왔었을 때는 올챙이였는데 아~ 이번에 변태를 잘 해주었습니다. 야, 이게 새똥개구리라고 합니다. 아, 너무 신기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제 좀 계속 저번에 못 봤던 것들을 계속 꺼내서 보여주시거든요. 이거는 무슨 종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에핑거 트리프록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에 사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습성이 엄청 특이한 게 나무 고목 같은 데 물 보인데 알을 산란하는데 이제 다트프록처럼 어미가 이제 또 올챙이한테 무정란을 먹이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는구만. 이런 친구입니다. 오, 얘는 뭐죠? 네, 톱니 다리 개구리라고 하는 친구고요. 톱니 다리요? 다리 보면 보통 말이 그렇게 하는데 톱 같은 느낌. 아, 톱처럼 생겨가지고 톱니 다리 개구리라고 합니다. 야, 얘도 좀 독특하게 생겼네. 자세히 보니까. 그리고 수민 씨, 요것도 뭐가 있는데요? 이제 저거는 이제 일본 파이어벨 유트의 알과 유생입니다. 어, 파벨 유트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저렇게 외부 아가미가 이렇게 생성이 되네요. 오, 여러분들 이게 오밀조밀 뭔가 이렇게 다 있죠? 여기에 다 생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는 도깨비 거절이. 아, 도깨비 거절이 먹이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육하잖아요. 아, 내가 착각했네.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처음 보거든요. 사진으로만 봤던 건데, 야, 이거 어디서 구해 오셨어요? 아는 지인 분께서 이제 선물로 줬는데 말굽버섯을 먹으면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채집하러 한번 가야 되는데 보시면은 거절이인데 얘네가 실제로 자연에서도 버섯에 이제 기생해서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버섯을 파먹고 자라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뿔이 이렇게 위로 나 있는 게 너무 독특하고 작지만 귀여워서 사진으로 많이 봤었던 친구인데 여기서 보네요. 야,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거 처음에 나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버섯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사이 박혀 있죠. 얘네들이 이제 말굽버섯에 이제 기생 에서 사는 친구들인데 오, 나중에 한번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볼 줄이야. 또 뭐죠? 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장난이고요. 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2분의 1 봤나? 3분의 1 정도 본 것 같은데 등강류도 이렇게 다 키우고 계시네요. 얘가 밀키 밴디드예요? 아니면 뭐예요? 판다킹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판다킹?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친구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배에서 이제 부화를 시켜서 새끼로 낳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다양한 양서류들 이쁜 친구들 많이 봤고 또 국내 최초로 번식된 거 굉장히 의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맹꽁이까지 좀 어이없긴 하지만 그렇게 생긴 맹꽁이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내려가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